주정부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일명 가짜 코로나19 검사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짜 코로나 검사소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겉으로 보면 합법적인 표지판, 사실적으로 보이는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소셜 번호, 신용카드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신분 도용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이 안 된 요금을 청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최우정 PD가 알아봤습니다. 여기는 노스캐치 시카고에 위치한 코로나19 테스트 무료 검사 센터입니다. 가까운 거리의 두 곳에서나 무료 테스트를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물론 이 두 곳은 일리노이주 당국으로부터 승인된 합법 검사 센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 정부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불법 코로나 검사 센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에반스톤 처치 스트리트와 메이플 에비뉴에 위치한 코로나19 검사 센터가 시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 곧바로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한 30대 한인은 검사를 받은 지 열흘이 지나도 아직까지 결과를 받지 못해 해당 사이트로 연락을 계속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좀 늦어지니 기다리라는 답변뿐이었다고 한미방송 보도국으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차 결과를 얻기 위해 전화를 또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가짜 코로나 테스트 검사소는 사람들에게 소셜 넘버,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나중에 일정 금액의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는 정부로부터 돈을 타내기 위해 코로나 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만 한 후 검사 자체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연방정부와 주정부 등은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연구소 등에 보험이 없는 사람 등의 경우 정부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청구하기 위해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당연히 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결과도 제공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보험이 있어도 보험 정보는 필요 없다고 하는 센터도 있어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가짜 검사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하려는 코로나 테스트 사이트가 합법적인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치의에게 연락하거나 해당 주의 지역 보건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는 불법 검사소에 대해 우려가 크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경찰서 또는 보안관 사무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